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미포입니다. 오늘 저는 샵에 왔는데 여기는 위스 부산점이에요. 어색해. 밖에서 찍는 건 너무나도 어색해. 오늘 저 압구정에서 약속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꾸며보려고 왔어요. 입원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기분 전환할 거니까 다들 말리지 말아줘. 사실 유튜버 언니들 만나러 가요. 뭐 압구정이니까 어딘가 내 그이가 걸어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는 세팅을 해놔야지. 가자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안 잤고요. 저 오늘 헌팅하러 갈 거니까 내가 이 압구정 거리에서 최고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저 공주님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복스클럽처럼. 죄송해요. 우리 선생님은 미스 도산의 민지쌤이고요. 저도 이렇게 추천받아서 왔는데 몇 번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약간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한번 받아보려고 왔고요. 쌤 준비되셨나요? 남친한테 차인 거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가볼게요. 오늘 어떤 컨셉으로 가요, 저희? 그때 보여주신 그런 나쁜 입하겠다. 자, 이제 스킨케어 끝내고 바로 베이스 들어갔는데 베이스는 인가파데랑 셀퓨전시 비비크림을 섞어서 발라주셨어요. 이렇게 섞어서 쓰면 되게 쫀쫀한 느낌으로 베이스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브러쉬로 쫙쫙 펴발라주시는데 제 얼굴에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는 그 느낌이 되게 쫀쫀했어요. 그리고 사용해주셨던 스펀지가 제 얼굴을 팡팡 막 때릴 때마다 느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카소 스펀지인가요? 하고 아는 척 좀 해봤는데 네, 더분 스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우 민망했어요. 아무튼 우리 민지쌤이 엄청 쫀쫀한 느낌으로 1차 베이스 마무리 해주셨고 그 다음 파우더 팩트 사용해주셨는데 이거 어바웃 톤 파우더 팩트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파우더 팩트 진짜 갓성비템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겁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제품 아는 척 엄청 했죠. 또 바로 눈 화장 들어가 주셨는데요. 페리페라 팔레트의 세 번째 컬러를 먼저 눈두덩이에 깔아 주셨어요. 약간 이 컬러가 핑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린 진저 베이지 컬러 느낌? 눈에 전체적으로 까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언더에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컬러 믹스하셨다는데 이 눈두덩이에 깔아준 느낌보단 좀 더 그윽하고 살짝 느끼해진 그런 느낌으로 깔리더라고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언더 음영에 좀 더 힘준 느낌? 자, 그리고 되게 커다란 스틸러 팔레트가 나왔어요. 쟁반인 줄 알았어요. 이 팔레트에 진한 컬러들 딱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두 음영 컬러 믹스에서 좀 더 느끼하고 그윽한 음영을 넣어주셨거든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엔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주셨는데 이게 블랙 컬러랑 브라운 컬러 두 가지 컬러를 섞은 거예요. 자, 이걸로 점막 톡톡톡 채워주시고 눈꼬리 얇고 길게 샥 빼주셨어요. 디올 팔레트 속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톡톡 찍어주듯이 블렌딩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너무 음영이 막 깊어지고 진해지지 말라고 살짝 얇은 범위에서 톡톡톡톡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섀도우 팔레트 속 그레이 브라운? 뉴트럴 브라운? 그 웜과 쿨 사이에 있는 미스터 애매모호한 그런 컬러로 눈썹 은은하게 채워주셨어요. 명불허전 청담샵 터줏대감 아이템인 슈에무라 브로우 펜슬로 디테일하게 눈썹 사사삭 그려주셨습니다. 이 슈에무라는 참 눈썹에 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카스 소리 내면서 그려지는 게 참 매력적인 그런 딱딱한 브로우 펜슬이에요. 눈썹 브로우카라는 솔 브러쉬에 따로 이렇게 묻혀서 덜어내서 발라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속눈썹 메이크업 들어갔는데요. 라이터로 1, 2초 정도 샤샤샥 지짐당한 뷰러로 컬링 꼼꼼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깜빡 속눈썹 11mm를 한올한올 붙여주셨어요. 역시 샵에서 붙여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너무 편해요. 제가 혼자서 붙일 때 속눈썹들이 막 제 말 안 듣고 엎드려 뻗쳐하고 막 이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 붙이니까 이 속눈썹 좀 한번 보세요. 아주 날개가 달린 것 같죠? 스틸러 팔레트로 다시 컴백해서 음영 한번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속눈썹 붙이고 보면 아이 메이크업이 괜히 좀 옅어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역시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셨어요. 언더 삼각존도 빠뜨릴 수 없죠. 이제 삼각존에 음영 넣어주셨는데 아주 꼼꼼하게 채워주시면서 눈 뒤트임 샥 만들어주셨고 애교살 같은 경우에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그 코코아 블러링 컬러 그 팔레트 속에 있는 쉬머 펄이랑 입생로랑 낱개 섀도우를 섞어서 올려주셨는데 아주 애교살이 샹 살아나면서 음영이 깊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그 칙칙한 느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 입생로랑 섀도우가 민지쌤 최애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트임 시간이죠. 아까 사용한 스틸라 팔레트 속 음영 컬러들로 언더 점막 채워주셨거든요. 훨씬 눈이 그윽해지죠. 제가 눈 점막이 확 드러나 있어서 언더 점막에 음영 넣어주는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딱 그렇게 해주셔서 흡족했고요. 그리고 제일 진한 음영 컬러만 사용해서 연장된 아이라인 따라 음영 한번 얇고 길게 더 넣어주셨어요. 이래야 또 눈이 길어 보이거든요. 알죠, 미우들?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템 써주시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클리오에서 출시했던 핑크빛 하이라이터인데 눈 앞머리에 탁탁 발라주면 정말 예쁘거든요. 쿨톤들은 이거 네이버에 바로 검색하셔서 남아있는 재고 어서 사세요. 이제 마스카라 들어가는데요. 지금 발라주시는 게 투명 마스카라요. 그 아이돌 총총 가닥 속눈썹 만들어주시기 전에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 먼저 사용해서 속눈썹 결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트위저로 가닥가닥 뭉쳐주시거든요. 뭉쳐주고 나서 사용해준 블랙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였어요. 이 마스카라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안 물어보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언더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에서 나온 브라운 컬러 언더 속눈썹을 총총총 붙여주셨는데 그리고 투명 마스카라로 한 번 더 제 속눈썹과 가짜 속눈썹들 집합시켜주셨어요. 자, 눈 화장 다 했으니까 베이스가 또 아쉬워지잖아요. 역시 베이스 한 번 더 들어가 주시는데 아까와 동일한 베이스에서 살짝 밝은 리퀴드 컨실러 믹스하셔서 얼굴 안쪽 위주로 레이어링 해주셨거든요. 이게 힌스 리퀴드 컨실러를 섞은 거라고 하셨어요. 민지쌤이 말씀하시길 이 컨실러가 되게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너무 괜찮아서 잘 사용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그래서 힌스 컨실러 주문했잖아요. 괜히 제품명 물어봐서 돈만 나가버렸어. 영업 당해버렸잖아 나. 아, 블러셔다 블러셔.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던 우리 민지쌤의 블러셔 꿀조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이밍의 배쉬풀, 그리고 네이밍의 할로우, 그리고 3CE의 모노핑크. 이렇게 세 가지, 무려 세 가지. 를 믹스해서 볼 중앙부터 쓱쓱 올려주셨는데 제가 여쿨인데도 불구하고 이 뽀송하고 뽀용한 인디핑크 느낌이 너무 이쁜 거예요. 블러셔 톡톡 하시고 쉐딩을 이제 해주셨는데 얼굴 외곽 쉐딩할 때 제가 이중턱 집중적으로 공격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사람들이 펠리컨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이중턱 쉐딩 중요합니다. 아무튼 웜컬러 쿨컬러 믹스해서 외곽 쉐딩 해주셨고 코 쉐딩 같은 경우에는 쿨한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해주셨어요. 하이라이터는 제 최애템 중 하나인 글린터의 듀이 문 그리고 아까 눈 앞머리에 사용한 클리오의 페어리 핑크 이거 두 개 믹스해서 여기저기 올려주셨고 이제 립 메이크업 들어갔는데요. 페리페라 립 제품으로 베이스 먼저 깔아주셨어요. 약간 뽀용한 웜톤 컬러였는데 이게 밝은 느낌도 아니고 섀도우가 너무 빠진 컬러도 아니고 적당히 차분한 베이스 립으로 사용해주기 좋은 컬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려주신 립은 인가의 글로우 립이에요. 레이크라는 컬러인데 이게 또 민지쌤의 데일리 최애 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짜잔, 메이크업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진짜 제가 원했던 스타일로 딱 해주셔가지고 머리도 아주 그냥 힘을 빡 주셨거든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시다니. 사실 막상 저 유튜브 언니들 만나러 가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언니들 만나러 톡스클럽 대성공인 것 같아. 이러다가 뭐 어딘가 걸어다니는 날 그 이름은 아무튼 우리 미우들 정말 이뻐지고 싶은 날에 그냥 청담샵 찾아오셔서 저 전남친 결혼식 가요. 저 남친한테 차여서 오늘 압구정 돌아다녀요 라고 하시면 쌤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다는 거 꿀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품 정보는 다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